안녕하세요, 마자입니다. 오늘은 게임 플레이에 특화된 LG OLED TV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OLED EVO 48인치 제품인데요. 최근에는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42인치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42인치 제품이 아닌 48인치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함께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까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TV를 단순히 TV 시청만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콘솔 게임기를 연결을 해서 시원시원한 대화면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데스크탑과 연결해서 모니터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OLED TV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OLED 패널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그동안 43인치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42인치보다는 48인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OLED TV 48인치 역시 42인치 제품과 동일하게 게이밍에 특화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플스5에 연결을 해서 4K 화질의 120Hz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사용을 했던 43인치와 동일하게 TV와의 거리는 대략 한 90cm 정도 떨어져서 플레이를 했을 때 화면이 48인치로 더 커졌다고 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TV답게 엔비디아의 G-SYNC와 함께 프리싱크를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게이밍 보드를 통해서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의 주사율부터 플스5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변 주사율, 오토로우 레이턴시 모드, 여기에 다크룸 모드까지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렉과 함께 블루 라이트 감소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다크룸 모드를 사용하면 화면 밝기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맞는 게임 장르 설정도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 장르의 게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화면과 FPS, RPG, RTS, 스포츠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밍 TV를 출시하는 제품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고 해도 설정을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면 사용 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제품은 리모컨 버튼을 한 번만 클릭을 하면 게이밍 보드가 바로 표시됩니다. 여기에 사용하기 정말 편한 LG 리모컨, 이렇게 무선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LG OLED TV의 화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OLED의 화질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특별히 OLED TV를 구매하고 나서야 제가 지금까지 봤던 블랙은 블랙이 아니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진짜 완벽한 블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OLED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색감 표현에서도 진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래픽이 뛰어난 게임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이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때 역시 선명하면서도 진득한 색감으로 인해서 더 높은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OLED TV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밝기의 변화나 색상의 왜곡 없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수한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 영상을 시청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화면 밝기의 경우는 경쟁사 제품 대비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밝은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 화면 밝기로 인한 어떤 불편함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가 돼서 화질부터 밝기, 영상의 장르에 맞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인공지능 사운드 프로 가상 7.1.2 입체 서라운드를 지원을 해서 음성과 배경을 분리해서 보다 좋은 퀄리티의 음질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TV 자체 스피커 기준으로 음질이 좋은 편이고요. 별도의 외부 스피커를 사용을 하거나 사운드바를 사용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외부 스피커나 사운드바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안내를 했지만 42인치 또는 제가 구입한 48인치 제품을 모니터로 사용을 하신다면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압도적인 화질을 가지고 있지만 OLED 패널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번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최근에 출시된 제품은 번인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탑재가 됐지만 바로 번인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모니터로 사용할 때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배경이 화이트 배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많은 경우 아니면 정적인 화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번인 방지를 위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서서히 화면 밝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창을 열어서 사용하게 되면 화면 밝기가 갑자기 밝아져서 소위 눈뽕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와 같이 시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많이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이번 제품을 구입해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패널에서 보여지는 주변 반사로 조금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다른 모니터나 조명, 밝은 초강이 없다면 크게 거슬린다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 모니터가 있거나 인테리어 감성을 위한 작은 조명만 사용을 해도 선명하게 반사가 됩니다. 여기에 화면에서 블랙 화면이나 어두운 계열의 화면이 표시되면 의외로 더 많이 거슬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제품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스탠드가 슬림해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슬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 48인치 대비 스탠드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정말 좋지만 뒤쪽으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약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신다면 진짜 뒤쪽으로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가운데 부분도 막혀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진짜 아쉬움이 많습니다. 포트의 경우도 HDMI 2.1 포트를 3개 지원한다는 것도 의외로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포트를 지원을 하지만 2번 포트의 경우는 EALC를 지원을 하는 사운드바와 연결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포트는 2개밖에 안 됩니다. 만약 TV 셋탑박스를 포함을 해서 여러 대의 기기를 연결을 한다면 결국 HDMI 2.1을 지원을 하는 분배기가 아닌 선택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평소 영화, 미드와 같이 영상 시청 역시 많이 하다 보니까 내장 OS와 함께 다양한 기능을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은 웹 OS 20B를 탑재를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심지어는 쿠팡플레이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42인치 제품과 함께 사용 후기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42인치와 48인치 제품 모두 다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후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결국 48인치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요, 넷플릭스와 같이 영상 시청을 하거나 플스5 엑스박스와 연결을 해서 게임 플레이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로 사용을 하기에는 OLED 패널 특성상 번인 방지 시스템은 오히려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패널에서 반사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건 역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넷플릭스와 같이 영상 시청, 여기에 콘솔 게임기를 연결을 해서 게임 플레이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48인치의 제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목적이 모니터 대용이라면 그냥 좋은 모니터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품을 11번가에서 129만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 나와 최저가로 16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진짜 좋은 모니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이번 제품보다는 그냥 모니터 구매하신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 대용으로 구매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 시청을 할 때 그리고 플스5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진짜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이번 제품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